안녕하세요. 야 장현준. 야 장현준 너 어디야? 누구세요? 나 진글이 형. 아 진짜요? 지원해줘가지고. 아 네네네네. 그 너네 학교 당구 짱인 건가? 친구가 저한테 병력 끼고서 이제 그 당구 사장님한테 배워왔대요.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살짝 1등 2등을 앞다투고 있는 약간 그런 쪽이긴 한데. 당구를 얼마나 친 거야?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4년 조금 넘게 했어요. 정확하게 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니까 그 단어 기준이 달라서. 근데 저희는 20분 기준이거든요. 1분에 한 200 정도 치는데 저희가 1시간 그 타임을 두고 한 4,500 정도 두고 치니까 발로 쳐도 승글승글 이기는 수준이라고 써놨고. 아니 그거는 뭐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. 아 시즌1 때도 지원을 했었구나. 네네 지원했었어요. 혹시 그럼 시즌1 참가자들 보면서 속을 어떤 생각했어? 솔직히 유민이 형이 제일 잘 치는 것 같긴 한데. 아 유민이 형도 근데 못 이기는 정도까지는 아니고. 아 비벼봉직하다? 비벼볼만은 하다. 그 왜 참가자들은 너 손에서 이길 수 있겠다 네가? 아예 맨손으로 쳐도 이길 것 같아요. 틈틈이 장구 연습을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. 아, 연습 안 해도 이길 것 같긴 해요. 역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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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씩씩하네. 그러네. 아 나 이거는 너무 좋지. 핵이 있네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. 또 돌아왔습니다. 네. 사실 당구의 시즌2에서 마지막 고등학생 친구가 되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전교생 100명을 60명이 승글징글을 본대요.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 치고 그 우리에서 선생님이다 자기가. 그래서 쌍욕구를 사실 대표해서 나왔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쌍욕구 각독입니다. 각독이? 네. 천안 쌍용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현준이라고 하고요. 쌍용고 각독입니다. 당구 몇 종류 쳐요? 그럼 2, 30분 안에는 200 정도. 아 오케이 오케이.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네. 대결을 할 건데 오늘은 네. 제가 아 좋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 오늘 컨셉 자체가 절대 노방심 현준이 잘한다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도 원래 승글이 형 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영상 보고 좀 많이 늘었다 생각했어요. 아 늘었다. 그렇죠 그렇죠. 인정을 받았네. 고맙습니다. 네, 안심 안 하고 열심히 오케이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200의 쿠션 두 개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네. 하나 둘 가위바위보. 오 가위바위보. 제가 먼저. 네. 이야 가려버렸다 이. 아, 너무 쉽지가 않네, 전반적으로. 야, 각도기! 아. 노. 아, 적색이? 사실 아직 고등학생이면은 무림으로 나와본 적은 없을 거예요. 그렇지. 그렇죠. 사형의 위협을 보여주겠다. 그렇죠. 딱 조합한 패 사형. 아, 역시 아닌데. 너무 와서. 야, 근데 꼭 어렵게 주는 것 봐. 오, 딱 들어가는 줄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. 정확하게? 와. 딱 죽었을 때 학생들의 이 메탈 깨지는 모습 실시간으로 볼 수 없네. 자 저거 앞골리기를 찔러내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. 자 이제 상연례 정도 끝났고 저쪽 측정 끝났고 시작. 네. 좀 치면 칠수록 괜찮아지고 있어? 네, 좀. 아, 이렇게 빠질 거야, 이제. 아,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럴 수 있었던 공이고, 야, 근데 공이 또 어렵게 나오니까. 와, 운이 좋았다, 운이 좋았어. 굿. 아, 뭐가? 돌아간다, 돌아간다. 통샷 돌아간다. 아, 오, 붙었어요. 자, 붙은 것 같은데.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나? 붙었어, 붙었어. 아, 자, 효주야, 화이팅! 와, 아이고야. 아이고야. 그래, 사실 이게 정말. 아니야, 아직 안 끝났으니까. 아니, 아직은 모르는 거야. 이거 나도 동심할 때 아니다. 끝날 때까지는 몰라. 얇게 안 봐야 돼요. 얘 데빌이야. 쌓는 거 지금 술렁술렁 하겠는데요? 근데 전화까지. 아, 좋은 공 같은데 이거 못 살 것 같아. 오, 그. 긴장할 필요 없어. 편하게 쳐도 돼. 네. 진짜로. 가래도 뽑듯이 뽑아버렸는데. 좀 사실 쉽죠? 아니죠. 이거는 횡 옷이라는 걸 네. 치려고 했던 거였죠. 네. 네. 반면 편안하게. 그저 모아버릴 부분. 그렇죠. 돌려버려야 돼. 네? 손이 없이 쳐버려. 아, 이 부분이 다 쉬워 보이지? 와,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야. 어머라, 이건 재밌네. 잘 쳤다. 이게 잘 쳐도 죽으려고 한 것 같아. 아! 와, 가자. 아, 뭔지 알아. 아, 차이가 아닙니다, 정수가. 아직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될 미성년자입니다. 근데 이 싱글싱글에는 법이 없어요. 제 생각. 쳐서 쫑을 내도 간다. 근데 안 닮으면 너무 높아서 그냥 치겠습니다. 어? 잠깐만. 죽나? 잠깐만. 잠깐만. 쉽지 않았는데. 자, 아무튼 얘가 다시 왔어요. 화이팅! 예의는 발랐는데 4개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서 하지만 이건 대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밥 한 번 더 주면 동점되는 느낌이라 나이스. 빨리 빼야 되거든요.
아. 그러면 술. 자. 와. 길다고 했는데 과연! 아 길었네요. 이게 가도치기인가 그런가요? 제가 이런 건 아니죠. 아, 어려웠어. 너무 어렵고 와 전개 좀 크게 스노볼이 굴러버렸다. 그게 너무 컸지. 네, 뭐 하지만 안타깝게 본선을 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아쉬움이 많이 클 텐데. 네, 조금. 어, 그러니까 이게 또 부동가자들이 자기 실력을 못 보여주는 건가? 우리도 좀 마음이 편치 않다. 그렇죠. 평소에는 더 잘 칠 거예요.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승글이 형이 생각보다 잘 치셔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. 아, 네. 자,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네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이 치면은. 어, 어깨뼈 괜찮아. 잘못한 거 없어. 쌍용모죠. 아, 쌍용모. 쌍용모 미안한데 너네한테 형이 접수했다. 얘들아 미안해. 그래. 아니야, 내일 잘하면 돼. 내일도 징그리한테 먹힐 수도 있어. 그러진 않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내일 뵙겠습니다.